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글 정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아이들과 공부할 때쓸수 있는 한글 교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필요한 물건은 이렇게 철진한 탁상 달력 하나 두개 있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붙일 수 있는 깨끗한 종이. 이면지 쓰셔도 되고 새거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풀. 그다음에 이제 글씨 쓸수 있는 펜슬 이렇게 있으면 돼요. 제가 아이들과 수업 시간에 쓰는 것들은 글씨를 이렇게 같이 공부할 때 넘기면서 쓰고 있거든요. 우유, 수저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한번 같이 만들어 볼 건데요. 저는 이걸 자르지 않고 그냥 바로 붙여줘요. 이렇게 있으니까 되셔서 붙이시면 딱 이만큼 나오죠, 이렇게? 붙여서 두꺼워지면 넘기기도 더 편해져요. 이렇게 만들어진 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제가 쓰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우유라는 글자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은 우유를 써주는데 제가 자음은 그냥 여기 이음 부분은 또 검정색으로 칠하고 그다음에 밑에 모음 부분은 빨간색으로 해줬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아이들한테 공부를 시킬 때 자, 이거 글자 같이 읽어볼까요? 따라해보세요. 우유, 우유. 이렇게 전체 글자를 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자음과 모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거는 지금 이응만 있지만, 소리값이 없는 이응이잖아요. 그래도 한번 저 위에 검정색만 읽어볼까? 자음만? 그럼 애들이, 이 소리값이 없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그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자, 빨간색, 모음만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유, 우유 읽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아 이게 자음이 없이 모음만 읽어도 우유가 혼자 나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수저 같은 글자도 자 우리 같이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건 내 지읒 배울 때 이제 보통 수저가 나오거든요. 시옷 지읒이니까 그러면 같이 읽어봐요. 수저. 그런 식으로 해서 구분을 해서 읽어주려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자음 공부, 모음 공부, 단어 공부를 다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거를, 그러면은 해마다 모으시면 어떤 거는 기억만 있는 단어, 뭐, 니음만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받침 글자를 제가 따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럼 바알 이렇게 리을이 받침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받침 공부할 때한 거예요. 그래서 리을을 따로 표시해 줌으로써 바가 발이 되는 것, 리을 받침은 바알이다. 이거를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다는 다알 달 이렇게 나는 나알. 단어를 쓰셔도 되는데 받침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받침 공부를 할때 먼저 받침이 없는 글자를 공부한 다음에 받침이 붙어 있을 경우에 뜻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잖아요. 사를 한번 해볼게요. 사라는 단어가 있으면 이사한 단어가 원래는 이렇게 넘버 4의 단어가 있잖아요. 1, 2, 3, 4할 때. 근데 여기에 어떤 받침이 오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이응 받침 상 하면은 상을 받는 게 되겠죠? 삼 하면은 쓰리가 되겠죠? 근데 오늘은 산 니은 받침을 하니까 마운틴 산이 됐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셔도 되고 만들어서 이렇게 받침이 따로 다를 경우에요. 아니면은
구분해서 할 경우에는 이 모음도 다르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색깔일 경우에 이렇게 다르게 하면 처음에 오는 초성에 오는 시옷과 그 다음에 모음 맨 끝에 오는 받침이나 다른 색깔로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스, 아, 안, 스, 안, 산 이거를 구분해서도 읽힐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게 필요하시면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읽게 도와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처음에 한 것처럼 사라는 글자를 가리킨 다음에 이렇게 니은 받침이 붙어서 산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부하면 되는데 제가 보니까 단어 이렇게 하나 쓰여져 있는 거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이 오래된 달력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교구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